와, 이 배가 제 손에 보다는 약간 이런. 이것도 이제 머리까지는 뭐못 봤어요. 이제 베이비 때보다는 성장하면서 점점 패턴이 붉어져요. 그러니까 프레쉬로 비추면 틀린다고. 네, 안녕하세요. 생물터 원데스 생생생생생생입니다. 레드 스트라이프. 아, 근데 요 친구 암컷인가요, 지금? 네, 암. 지켜 말해. 와. 백골이라 부르는 친구. 이렇게 조금씩 베이스와 색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노멀도 이렇게 다양하게 키워볼 수 있는 재미도 있죠. 우와, 뭐야 저게?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 이거는 아니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지? 한번 제가 손에 올려봐도 되나요? 네네.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우와. 촉감 봐. 미쳤다 진짜. 못 붙겠는데도 나무에도. 잘못 붙어야 돼. 아, 그쵸. 와, 이 배가 제 손에 위에 있는데, 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이거 슬라임 만지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여러분,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완전 썸네일인데? 아, 뭐지? 대체? 이렇게도 살이 찌는구나. 많이 먹으면 쪄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시키긴 해야 돼. 아니, 진짜 좋겠다. 이거는 할 말이 없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거? 이 친구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친구여서 한 4살 정도 먹은 친구여서. 와, 진짜. 이 비교하면 되겠다. 근데 아, 지금 사이즈 다 커서 그런데. 어, 그러니까 다 통통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약간 환상적인데 나 진짜 내가 웬만큼 샵 다니면서 지금 환상적이라는 말을 좀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와, 오늘 좀 환상인 것 같아 진짜. 제대로 뽕 받고 가. 이런 애들도 사이즈. 와. 보통 보시면은 저는 암컷 수컷 암컷을 비교해드리면은 네. 암컷보다 수컷을 좀 작은 사이즈를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수컷이 메이팅하다 물면은 상처가 크게 날 수 있어서. 아. 보시면은 암컷보다는 수컷이 좀 더 작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수컷이 커서 비슷한 사이즈 있죠. 웬만하면 거의 작은 사이즈를 넣어요. 지금 옆구리까지 다 빨간. 아, 지금 영상에서 너무 안 잡힌다 애들이 색감이. 이게 사진상으로는 발색이 잡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흐리멍텅하게 나올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들 여기 좀 빛이 아이들 때문에 빛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가골데코여서 야행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웬만해서 어둡게 계속 해놓는 거여서 찍으러 오시기 전에도 막 보셨듯이 불이 다 꺼져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밤에는 항상 어둡게 나서.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할 말이 없고 가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돼요. 여기 멀리서라도 꼭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오세요 진짜. 이게 여기 대표님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제발 가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보면 진짜 완전 와만 하다가 가실 거예요. 와, 이 친구도 지금 보면 애들이 순딩순딩해. 가골 친구들이 이렇게 순 원래 안 만져도 순하나요 애들이? 가골 포는 웬만해서는 저는 뭐 얘네가 번식기전에 예민해서 네. 무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웬만해서는 안 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도 특히 이 친구들. 와, 아, 색감이 너무 안 나온다 진짜. 진짜 요 친구 너무 예쁘네. 요 친구는? 이 친구도 두꺼운데. 아, 여기 혹시 등 밑에서 한 번만 보일 수 있나요? 요 친구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 친구들 베라니안들이 합산하죠. 내 스타일을 알겠어 이제. 나는 스트라이프보다는 약간 이런. 이것도 가골도 취향이 엄청나게 갈려져. 저 맞아요. 스트라이프. 네. 와, 진짜 이렇게 약간 오렌지 빛깔로 땅땅땅땅 찍혀 있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매력이죠. 네, 진짜. 와. 나 오늘 뭐 하러 온 거지? 너무 이쁜데 진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 가골 개코 성체들이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아, 여기도 성체. 아, 맞다, 여기도 안 보여드렸구나. 지금 여기 약간 좀 이제 플랫한 사육장에 전부 다 또 여기도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가골 개코 같은 경우에는 부지류라고 하지만 이렇게 플랫한 사육장에서도 좀 키울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런 아이들 진짜 예쁜데요. 난 이런 게 좀 좋은 거 같아. 아, 그래? 네. 약간 딥한 빨강? 이제 여기는 사이즈가 좀 덜 돼서 조금 축양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아, 지금
그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여기는 축양장에는 무조건 한 마리씩 개발사에 들어갔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렇게 머리까지는 안 올라오나요, 이 친구들이? 저는 머리까지 올라온 건 아직까지는 뭐 조금씩 패턴이 있는 건 있지만 아직 머리까지 색감이 다 먹은 거는 보지 못했어요. 국내에서 만드시겠지? 그러니까 머리까지 먹는, 머리까지 먹는 경우들은 많은데 이제 머리까지는 먹은 건 봤어요. 친구들은 제가 직접 번식을 한 건 아닌데 대륜 입양을 한 친구긴 한데 이쁘더라고요 진짜. 수입 들어온 친구들인가요? 네. 다골리코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패턴이 넓어지면서 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베이비 때보다는 성장하면서 점점 패턴이 붉어져요. 아 근데 요 친구도 그냥 고추장인가? 근데 이 친구는 예약이 된 친구인데. 아 예약이 또 돼 있나요? 이 친구는 내일 손님이 막 데려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고퀄리티가 번식한 게 있긴 한데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고퀄리티겠지. 이런 애들이 방금 전에 제가 봤던 이쁘다고 했던 애들처럼 크는 거 아닌가요? 내 부모를 보여드리면 엄마를 보여드리면 네 엄마가 좀 가입대가 나가는 친구인데 지금 산란을 하고 있어서 좀 말랐어요. 지금 이게 또 이 친구인데 네, 이 친구들 브리딩 하는 아이 브리딩 그러니까 생물방을 오면 좋은 점이 이렇게 베이비들 보면서 부모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아이가 엄마가 요 아이라고 지금 합니다. 와, 이 친구 되게 특이한데요? 네, 이 친구도 레티큘을 내려보시면 돼요. 와, 레티큘인데 또 약간 좀 특이하, 진짜 특이하게 생긴 것 같네. 스트라이프긴 한데 현재 스트라이프 있는 것 중에 좀 이쁜 편이어서 번식한 것 중에 와, 색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런데 여기 빛 한 번만 오렌지도 들어가고 레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네, 여기 레드 오렌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스프라이트랑 스프라이트랑도 해도 레티큘이 나올 수 있나요? 근데 저 요번에 제가 해칭한 애 중에 여섯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레티큘이 나왔거든요. 근데 스프라이트 붙였거든요. 근데 스트라이프 붙여도 레티큘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확률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나오기는 해요. 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친구 스트라이프인데 지금도 괜찮아. 와 이쁘다. 오렌지 레드 얘도. 와 진짜 와. 여러분 색감 여기가 잘 나온다 그치? 네. 이게 진짜 갈색이다. 카메라 거의 비슷하다. 그래도 실물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뭐 진짜 뭐 와만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는 거. 와 아니 근데 와밖에 할 말이 없어. 이런 애들 분양가 혹시 지금 이 친구 한 7, 80만 원 정도 아, 얘 이쁘다. 와, 진짜. 복병이 승화했습니다. 바로 여기! 와, 요 친구들도 한 포스 하네요, 사장님. 얘네는 순회사 꺼내보셔도 돼요. 아, 진짜요? 다 때려본 것 같은데? 우와. 와. 최고다. 진짜. 요 친구도 환상적이다. 딜러포스라는 도마뱀이고. 와. 인도네시아 사는데. WC 개체가 아닌 CB 개체예요. 우와. 여러분 깃 보이세요? 진짜 드래곤 와 드래곤인데? 아니 지금 영상에서는 또 이게 안 잡혀. 뭐가 안 잡히냐면 여러분 이 사이즈 실물 사이즈를 좀 비교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치? 이게 사이즈가 또 크니까 엄청나게 이뻐요 지금. 와. 요거 레인펜? 레인펜. 꼬리랑 비교한 꼬리. 와 지금 보이세요? 아니, 네. 멋있다. 와, 그냥 또 와밖에 안 하네? 아, 뭐 대체 나 뭐 와만 하러 온 건가? 얘도 배라는 건가요? 얘는 지금 수컷이 작아서 매트에 못 붙이고 있으면 부정란을 낳고 있어요. 만져보시면 알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알 있는 것 같아서. 요 친구들도 볼 수 있었는데, 시비. 우와, 요 밑에 깃도 있네요. 네, 깃. 와. 자, 이렇게 진짜 국내에서 어디 가도 못 보는 가보이겠고 친구들을 여기서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저한테 첫 번째로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넘사벽, 뭐 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으려고 해도 뭐 이제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뛰어넘을 수 있는 클래스는 이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퀄 친구들, 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내년에 아이들 해칭하기 시작하면 한 번만 더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락드릴게요. 연락 주시면 그때 해칭하는 아이도 제가 또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잘 봐주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혹시 마지막으로 네. 이 보그랩타일 해주실 말씀 있나요? 보그랩타일은 원래는 레오파드 게코랑 번식을 하다가 샵으로 이전을 하고 다시 이제 사육방을 와서 가골게코를 전문적으로 번식을 하고 있는데 가골게코가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수입으로 이제 시장에 돌아갔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번식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노하우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서 노력을 해서 이제 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가보이는 다 내 거야. 유럽 필요 없어. 약간 요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위프나는 한국에서 번식하는 걸 좀 더 추구하는 편이긴 해서.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스위프로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국에서 번식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유보다는 KR이 좋죠. 맞아, 맞아. 아 진짜 이렇게 많은 가보이 개코들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제가 네. 마지막에 하는 인사가 있어요. 어떤 거죠?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뻗고 안녕 해주는 거예요. 네 해줄 수 있나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더 유익한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더 풍성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